안녕하세요. 윤쌤 다락방의 윤쌤입니다. 지난번 제가 그 모음 라까지 수업을 해봤는데요. 이어서 오늘은 또 마부터 제가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자, 추위에 가지고 있는 뭐 노트도 괜찮고 연습장도 괜찮고 있으시면 가져오세요. 일단 가져오셔서 지난번에는 제가 선을 긋는 것부터 시작을 했는데요. 너무 또 시간이 지루해하실까봐 제가 오늘은 다 그려놨습니다. 먼저 큰 네모를 그리시고요. 그 다음에 가운데, 그리고 또 가운데, 그리고 3등분 해서 총 6사, 24, 24칸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난 시간에 이어서 모음 이어보도록 할게요. 마부터 쓰겠습니다. 마. 자, 오늘 또 역시 이 윗선과 아랫선이 닿게 이렇게 써주세요. 마. 자, 먼저 니은을 씁니다. 니은. 니은을 쓰시고, 그 다음에 위에 기역을 연결해 주세요. 마. 그리고 여기 선은 이렇게 닿게 써줍니다. 마. 그 다음에 밤. 윗선, 아랫선 모두 연결해 주세요. 아. 지금은 글씨가 좀 약간 대칭이 비정상적으로 보일 수도 있어요. 자, 여기 이 선도 여기 뒷선에 닿게 해주세요. 예쁜 글씨라기보다는 이게 뭐 도형 글씨에 가까운 그런 글자일 수도 있어요. 마바사. 하지만 지금은 이제 이 선의 필력을 기르는 단계이기 때문에 그냥 따라서 해주세요. 이렇게 손에 힘이 있어야지 나중에 그 사실 단어 자체가 예뻐야 할 수도 있지만 단어의 그 단어를 이루고 있는 그 선이 예뻐야 글씨가 예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선 연습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마바사 아. 자, 아를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응을 너무 크게 쓰면 이 뒤에 모음 R을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응을 조금 작게 썼습니다. 그 다음에 자. 여기도 윗선과 아랫선이 닿게. 이렇게 해주세요. 지금 여기가 이어져 버렸네요. 안 이어졌으면 더 좋았겠어요. 자, 여기서는 차를 쓸 때는 먼저 이 선을 긋고 잊지 않도록 이 꼭지점은 두 번째 해주세요. 그래야 여기 중심점이 정확하게 찾을 수 있으니까. 자, 여기가 닿지 않게 해야 이게 가독성, 이게 무슨 글씨인지 알 수가 있겠죠. 가독성이라는 것은 글씨를 읽힌 힘입니다. 읽어내는 능력. 자, 보이신가요? 이런 식으로 다시 한번 제가 따라서 써볼 테니까 그냥 관찰을 해보세요. 제가 어떻게 쓰는지. 자, 니은을 먼저 쓰시고 위에 기역을 연결합니다. 아, 비읍을 쓰다 보니까 그 빛이라는 생각이 단어가 떠오르네요. 빛, 반짝반짝 빛나는 별, 별. 사람은 누구나가 그 별이 되고 싶어 한대요. 제가 어떤 책에서 본것 같은데.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다 반짝반짝 빛나는 존재가 되고 싶어 한다는 거죠. 저도 마찬가지고 지금 이것을 보시는 분, 그러니까 나이가 많든 적든 간에 이 인간은 누구에게나 별이 되고 싶어 한대요. 반짝반짝 빛나는 별. 별은 주위를 환하게 비추죠. 스스로 또 빛나고. 근데 이 반짝반짝 빛나게 해주는 요소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스마일. 미소, 웃는 거, 스마일이래요. 이게 웃어주고 미소를 지어주고 하면 주위가 환하게 빛난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가장 쉽게 우리가 주의를 밝힐 수 있는 것은 바로
웃어주는 거. 옆 사람에게 웃어주고, 아이에게 웃어주고, 또 웃어줄 분이 없으시면 그냥 거울을 보고 한번 웃어보세요. 거울을. 저 이, 그, 그때 그 문구가 생각이 나는데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그래서 항상 이 POP 글씨를 쓸 때, 비읍을 보면 별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별, 빛. 그러면 그 문구가 항상 생각이 나더라고요. 아, 그래, 맞지. 맞아. 사람은 항상 반짝반짝 빛나고 싶어 해. 그리고 누군가를 비춰주고 싶어 하고, 스스로 빛이라고 그러죠? 뒤에 아우라, 후광. 후광이 비치고 싶어 하는데, 그게 웃어주는 일, 미소 지어주는 일, 스마일. 한번, 꼭잘안 되시더라도, 본인에게 그냥 스스로 한번 미소 지으면 또 기분이 좋아지더라고요, 저는. 미소를 지으면, 그 작용이 있긴 한것 같아요. 기분이 훨씬 좋아져요. 기분이 안 좋은 일이 있을 때도 그냥 입꼬리만 살짝 올려도 기분이 좋아져요. 자, 차까지 쓰셨나요? 너무 똑같은 단어만 반복을 하기 때문에 그 단어가 생각이 나서 지금 여러분들하고 나누고 있습니다. 나, 동일하게, 마. 자, 이게 한자 한자도 예쁘지만, 또 이렇게 한글은 모여 있으면, 꽃들같이, 꽃들도 그죠? 한 송이 있는 것보다, 한 송이도 물론 예쁘긴 하지만, 여러 송이가 또 모여 있으면, 군락으로 이렇게 모여 있으면, 또 나름 또 멋스러워요. 근데 이 한글도 그런 것 같아요, 한글도. 혼자 한 글자 한 글자도 아름답긴 하지만 또 이렇게 자기들끼리 이렇게 모여 있으면 굉장히 또 아름다운 작품 뭐라고 해야 되지? 차우지간 작품이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이 칸이 이렇게 꽉 채워질 때 굉장히 희열이 느껴지더라고요. 여러분도 그걸 좀 경험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눈으로만 보시지 말고 한번 이게 이렇게 큰 종이가 아니어도 괜찮아요. 수첩이어도 괜찮아요. 수첩에다가 일단 네모를 그으세요. 그리고 칸을 이렇게 만든 다음에 연필로 한번 이렇게 가득 채워보세요. 그러면 미소가 저절로 힐링이 될 거예요. 자, 차까지 했죠. 그다음에 그다음 이어서 제가 해보도록 할게요. 짠! 제가 바로 선을 그어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돌려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자, 보이신가요?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돌려서 보면 이렇게 되겠죠? 자, 이제 이 차, 카 이어서 카를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카. 항상 이 선이 중요해요. 이 앞선. 어딘가 닿아야 돼요. 이렇게. 어딘가 닿으세요. 그러면 이 필력이 손에 굉장히 힘이 좋아져요. 그러니까 만약에 글씨체가 내가 좀, 안 좋으신 분들은 연필로 아니면 뭐 중성펜, 볼펜도 괜찮아요. 이렇게 칸을 아니면 그 1학년, 초등학교 1학년, 1학년 노트가 칸이 쳐져 있더라고요. 8칸, 10칸짜리 공책이 있던데. 그 공책을 사셔서 연필로 저같이 똑같이 윗선, 아랫선 이렇게 그으면서 채워보세요. 굉장히 글씨체가 힘이 써지고 예뻐질 거예요. 제 노하우니까 그냥 한 귀로 듣고 흘려버리시지 말고 생각나시면 노트를 사다가 아니 본인이 이렇게 자로 그어서 좀 크게 하셔도 돼요. 크게 하실수록 더 도움이 되죠. 가, 그다음에 파. 카타, 파. 그 다음에, 하를 쓰시면 되겠죠?
자, 이 선은 먼저 그 꼭지점을 그리지 않고 이 선을 먼저 하는 이유는 꼭지점을 먼저 쓰게 되면 중심점을 좀 찾을 수가 없어요. 좀 이렇게 치우치게 돼요. 그래서 이두 번째 선을 먼저 그으시고 그 다음에 이것을 여기 중간 지점에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여기 중간 부분에 이렇게 이어서 까지 다 하셨나요? 그 다음에 이어서 이제 받침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카타파. 그 다음에 가에, 가에, 기역. 기역도 여기 선을 다 주세요. 그냥 이렇게. 여기. 뒷선 있죠? 뒷선. 그냥 다 줘버리세요. 안 닿아도 되는데, 다 주면 필력이 좋아집니다. 난. 자, 가에는 기역을 붙여주시고, 자, 나에는 니은을 붙여서, 자, 여기다 이렇게 붙여줘 버리세요. 이렇게. 보이신가? 자, 보이신가요? 여기 선에다 이렇게 붙여줘 버리세요. 그래서 난까지 자,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윤쌤 다락방을 검색을 하시면 유튜브에서 윤쌤 다락방을 치시면 제가 한 글씨체가 모두 나옵니다. 제가 유튜브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이제 계속해서 이제 시간이 되면 올리려고 노력을 하는데, 뭐, 이 글씨체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이 있다면 손글씨도 하나 올려져 있으니까 이 글씨체 말고 윤쌤 다락방을 검색하시면 쫙 제가 한 모든 게다 나올 거예요. 자, 그러면 참고로 보시고, 그리고 구독, 그 거기 빨간색 구독 꼭 눌러주시고, 좋아요 눌러주세요. 그렇게 하시면 제가 굉장히 힘이 됩니다. 난, 글씨체가 도형 같죠? 도형. 일반 POP 글씨체하고 조금 다르긴 하나, 이렇게 그냥 따라서 해보세요.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가. 벌써 이 사각형 매직이 지금 제가 이거 하나밖에 시간에 지금 몇자안 썼는데도 불구하고 벌써 이렇게 안 나오죠? 이 사각턱은 휘발성이기 때문에 반드시 쓰지 않을 경우에는 뚜껑을 꼭 닫아주세요. 안 그러면 금방 이게 다 날아가 버려가지고 안 나와요. 벌써 저도 이렇게 흰색 줄이. 보이신가요? 카. 항상 이렇게 앞선과 뒷선이 닿게. 오늘은 즐거운 일들이 있으셨는지. 즐거운 일은, 스스로 만들어야 될것 같아요. 누가 즐거운 일을 만들어주는 것 같진 않아요. 적어도 저는 그래요. 저는 POP를 하면서 늘
즐거운 걸 생각하고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닫게 해주세요. 선가. 아, 안 보이신가요? 여기. 받침이라고 해서 조그만하게 하시지 마시고, 여기 옆선에 이렇게 닫게 해주세요. 이제 나중에 단어를 쓸 때는 또 달라질 수도 있긴 한데, 지금은 이제 이선 연습이기 때문에, 손에 힘을 길러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닫게, 닫아버리세요. 아, 도형같이. 자, 보이신가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자, 이렇게. 보이시죠? 자, 돌려서. 그래서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마부터 받침, 안까지 해보았습니다. 자, 저는 윤쌤 다락방의 윤쌤이었습니다. 여러분,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